자, 우리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아,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염블리 염 이사님과 함께 오늘 개장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정 정도 보고 한번 네. 넘어갈까요? 이제 오늘 테슬라 이제 AI 데이가 이제 열리는데 뭐 공교롭게 테슬라가 좀 주가 오늘 또 많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올랐더라고요. 테이퍼링과 상관없이 그냥 급등했는데 인공지능 데이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련 내용들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가 신작 게임 그 리니지 W로 오늘 공개를 하기로 돼 있고요. 롯데렌탈이 이제 신규 상장을 하게 되는데 롯데렌탈도 사실상 이렇게 공모주 청약에서 그렇게 크게 흥행은 못해서 오늘 주가 흐름이 좀 어떨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 또 반도체 아까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지만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더 중요한 회사가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네. 세계적인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죠. 이 회사가 또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앞두고 있어서 또 어떤 전망들이 나올지 그게 또 약간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좀줄수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일정들이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이제 한 1분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네. 현재 코스피는 예상 지수가 마이너스 15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15요? 예, 마이너스 15에서 좀 출발. 어제 15포인트 올랐는데 일단 좀 오전 출발은 좀 오른 만큼은 좀 빠져서 시작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어제 좀 굉장히 강하게 좀 반등을 해줬는데 일단 오늘은 마이너스 6포인트 정도에서 좀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도 테이퍼링 이슈에서 뭐 자유로울 수는 없다 보니까 일단 출발은 조금 부진하게 좀 나올 것 같고요. 어제 좀 이제 아쉬웠던 게그 마이크론이 사실은 굉장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막판에 이제 미국 시장이 무너져버리면서 결국 마이너스에 같이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약보합을 좀 기록해서 오늘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그걸 좀 반영을 해서 지금 그렇군요. 예상가는 마이너스 한 0.5%, 네.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0.9% 정도 하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는 좀 독특했던 게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오히려 샀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대량 매도를 많이 계속 팔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또. 예, 그래서 7천억? 같은 섹터인데도 좀 이제 대하는 게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방적인 좀 매도가 어제까지도 계속 이어졌던 물론 것으로 뭐 일단 지난주부터 시작된 하락률로 따지면 뭐 하이닉스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도 일단 이제 약세 출발하겠네요. 네. 현재 이제 9시가 다 돼가는데 네. 이제 지금 이제 호가 상황으로는 오늘도 카카오뱅크만 좀 여전히 좋고요. 카카오뱅크가 3.4% 정도 오늘도 좀 갭상승해서 아유, 근데 또 시작할 것 소리 없이 강한 게또 옆에도 있어요. 크래프튼. 같습니다. 네, 크래프튼? 크래프톤도 많이 3일 올랐어요. 연장 한 10, 한 3, 4% 오른 것 네. 같은데? 이제 공모가에 거의 근접하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아, 그렇게 네. 올라서 공모가에는. 아직도 근데 공모가 밑 이하라서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동안. 네. 네. 자, 이제 스타트를 했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5%, 하이닉스가 뭐 0.9% 예상대로 좀 출발을 했고요. 네이버가 0.4% 정도 빠졌고, 카카오도 역시 성장주다 보니까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거의 뭐전 기업이 그냥 대부분 하락 출발했고요. 카카오뱅크만 지금 3.4%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SD바이오센서, 크래프톤 정도 지금 일부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 오늘 일단 그 하락 출발을 했는데 하나솔루션이 좀 가장 출발이 좀안 좋은 편입니다. 마이너스 한2%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 하나솔루션이 수소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아 태양광. 예. 태양광 태양 전지. 미국에서 미국에서 주택용으로는 1등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태양광 그이 계속 지금 적자예요, 아직까지는. 아 그래서 그래요?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좀 출발이 안 좋고 어제 좀 강했던 LG 디스플레이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강원랜드가 마이너스 2%, 또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마이너스 2%.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1에서 2% 정도 개파락이 좀 나오면서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23포인트, 3135까지 다시 좀 밀리는 좀 흐름이 좀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일단 약세 출발을 좀 했는데 마이너스 8포인트 정도 네. 하락 종목이 한 1000개 넘을 정도로 일단 분위기는 좀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첨보가 좀 오늘 3% 올랐는데 뭐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적도 좋았고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첨보가 한 3% 올랐고 녹십자 랩셀이 그 신약 임상 이제 일상 들어가는데 그거 이제 승인을 좀 받았다는 그런 공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상 시험을 이제 할 것 같은데 그 기대감으로 1.6% 정도 올랐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오랜만에 한 2%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젠이 한 1.8%.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보니까 확진자가 2,000명 또 넘어가서 그러니까 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일단은 조금 올라가고 있고 하락하는 기업은 일단 오늘 그 원익 IPS가 마이너스 2% 좀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젠터가 마이너스 2% 또 SK머티리얼즈가 2% 그래서 성장주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동안 좀 상승을 주도했던 기업들이 오전에 어제 좀 상승을 뒤로하고 다시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뭐 반도체 주가가 뭐 보합권을 유지해주고 네. 나머지가 빠지는 국면이 나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사실 어제 삼성전자는 강세장에서도 밀려버렸잖아요 막판에. 네. 근데 오늘은 일단 하락은 좀 진정되고 있다. 그런 나머지 기업들이 좀 받쳐주질 못해서 시장은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수급 상황은 요즘에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단기 매매를 워낙 많이 하니까 변동성은 있는데 일단 선물 쪽에서는 오늘은 아직은 뭐 조금 매수를 하고 있고 다만 현물에서 이게 지속성은 모르겠지만 매수 출발을 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166억 정도 순매수 출발을 했고 지금 7일 연속 지금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8일 만에 외국인이 일단 순매수로 전환됐고 반대로 기관 투자들이 어제랑 이제 정반대로 오늘은 좀 매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은 네. 10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이게 삼성전자를 사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전기전자를 224억 매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전기전자를 대량 매도했었는데 네. 오늘은 좀 달라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보합선이면은 외국인들이 최소한 팔지는 않는다고 봐야 되는데 네,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지금 호가 상황으로도 JP모건이 14만주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무조건 뭐 아직은 확인은 못합니다. 근데 업종으로는 전기전자를 335억 정도 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다른 업종은 거의 안 사는데 전기전자만 사고 있어서 뭐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를 좀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은 좀 되고요. 반면에 좀 빠지는 섹터는 그러니까 좀 파는 거는 뭐냐면은 금융주하고 서비스 업종. 서비스 업종에는 주로 이제 지주회사라든가 그 인터넷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이버나 이런 쪽을 좀 팔지 않나 이렇게 좀 추정을 좀 되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오늘 1144억 파는데 뭐 전 업종 다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들은 일단 계속 매도 쪽으로 오늘은 잡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은 정말 모처럼 뭐 네. IT 섹터로 매수가 들어와서 저렇게 삼성전자가 만약에 외국인 들어와서 방어를 해주면 증시 하락은 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 네. 뭐 여담입니다만은 이제 뭐 내일 이제 저희 출연이 돼 있죠. 내일 이제 김용우 이사가 나오는데 아침에 네. 반도체 담당인데 급하게 이제 좀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반도체 하도 그래서 네.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예. 글로벌 M&A에 대한 뭐 기대감 같은 게 있는데 글로벌 M&A를 꼭 돈 주고 할 필요가 있냐. 네네.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암을 살 때도 보면은 주식을 주고 사거든요. 그러니까 아, 자사주 같은 네, 거. 자사주. 네. 그래서 자사주를 빨리 사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소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고 했었는데. 그럼 저 사실 네이버가 그걸 잘하잖아요. 네이버가 그러니까요. 자사주가 예전에 네. 제 기억으로는 5천억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근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자사주 가치가 5조가 돼 버린 거예요. 크게 늘린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사실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았던 거죠. 그 효자법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거 조금만 지분 주면 웬만한 기업들 지분 인수가 다 가능하니까. 김프로님 말씀대로 자사주 매입을 하면 되게 좀 주가에는 좋을 것 같은 것 같습니다. 다 네. 좋다는 거죠, 뭐 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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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역시 오늘 카뱅이 좀 강해서 은행 업종이 오늘도 일단 가장 강한 편이고 나머지 섹터는 다 밀리곤 있지만 그래도 전기전자 쪽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좀 반등을 하고 있어서 IT 업종이 좀 빠르게 낙폭을 좀 회복하고 있고 반대로 좀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는 그러니까 업종으로는
오늘 그 해운 업종 어제 HMM이 좀 급등했는데 오늘은 다시 3% 네. 빠지고 있어서 좀 부담이고요. 또 건설 업종도 오늘 좀 낙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HMM도 되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은 연속성은 아직은 좀 담보하기는 어려운 그런 좀 시장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일단 창투사들이 좀 강한 편입니다. 뭐 마켓컬리 관련주라든가 이런 이제 일부 창투사들이 주가가 좀 급등을 좀 했고요. 네. 그다음 두나무 관련주가 좀 일부 올랐고 또 철강 중소형주 그다음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좀 강세를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섹터들 말고는 이제 거의 다 하락을 했고요. 좀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는 좀 LED 쪽이 좀 일부 빠지고 있고 건설, 조선, 뭐 항공주, 예, 또 자동차 대표죠. 이런 이쪽 좀 관련 기업들이 좀 일부 오늘은 좀 낙폭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뭐 업종만 좀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삼성자이닉스가 일단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걸로 지금 추정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시장에 좀 방어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11포인트 빠졌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3포인트. 네. 출발보다는 조금 낙폭은 좀 줄여주고 조금 있는. 조금 낙폭이 줄어.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니까요. 네네. 조금이지만. 네. 그 롯데렌탈은 뭐 시초가가 공교롭게 공모가로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네. 공모가로 시작했는데 어쨌든 네. 소폭 플러스가 나고 있네요. 공모가 네. 더블 난 거 아니에요? 더블이에요? 아마 더블일 겁니다. 공모가가 2만 뭐 5천 원인가 뭐 9천 원인가 그랬, 아, 그래요? 그랬을 거고 네. 공모가 상단이 아마 2만 9천 원인가 그랬을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아마 지금 더블에서 이제 얼마 가냐가 아마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요. 공모가가 2만 얼마가 아니고 5만 9천 원이 맞아요. 공모가가? 네. 5만 9천 원입니다. 아유, 더블 났으면 지금 뭐. 5만 9천 원이에요. 맞아. 공모가 5만 9천으로 제가 이게 좀 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네. 공모가는 5만 9천원으로 지금 네,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 기업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들어갔어요? 네, 공모가는 5만 9천원. 아, 저는 공모 안 하잖아요. 네? 저는 공모 안 하잖아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공모가보단 좀 밑에서 시작을 한 것 같고요. 네. 이제 공모가 지금 회복은 됐습니다. 아, 네. 공모가가 5만 9천원이네. 아, 5만 7,500원. 그렇죠. 57,500원이에요. 그래서 57,500원에 시작한 것 같은데. 아, 공모가는 59,000원이에요. 아, 알았다, 알았다. 제가 지금 뉴스를 뭘 또 보고 있었냐면 다른 걸로 지금 아까 그 저 뭐죠? 오늘 저 상장한 회사 하나 더 있어요. 그 회사가 아, 브레인즈 컴퍼니. 아, 아 거기가 2만 뭐 9,000원 그랬던 거 같아요. 그거랑 헷갈리죠. 네, 네, 네. 그거 지금 이제 더블로 시작했거든요. 네. 아, 그걸 들어갔구나. 네. 안 들어갔어요. 아, 그럼 개별 종목을 보고 있을 리가 없는데. 아니 지금 채팅창 보다가 맞습니다. 예, 브랜즈 컴퍼니 대박 뭐 이런 얘기 하도 있어서 뭐 하는 회사인가. 거의 지금 따상에 근접했어요. 네, 네 브랜즈 컴퍼니가 예. 상한가 못 갔지만. 아, 뭐 하는 회사인가 참 부럽습니다. 네. 예. 자, 어쨌든 시장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잘 막아주고 네, 있네요. 맞습니다. 예. 네. 자, 물론 시장은 이제, 요 정도 네. 보고 리포트 네, 좀 네, 리포트들 또 한번 봐야죠. 네. 네. 일단 이제 첫 번째 뭐 보고서는 이제 KB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김준성 이제 공은배 연구원님 이 두 분이 사실 ESG 보고서를 계속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글로벌 ESG 관련 기업 동향 해가지고 화석연료 설비를 이용한 이제 바이오연료를 좀 제조를 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석유자산이나 정유설비 갖고 있는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청정에너지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엑소모빌과 쉐브론 같은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좀 변경을 할지 좀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네. 내용이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 연료로 좀 많이 바꾸려는 좀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 쪽에 들어가는 연료가 이게 항공기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그러니까 배터리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전기 비행기를 만들게 되게 힘들대요. 그렇겠죠. 네, 그걸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 가능 항공 연료라는 게 있는데 요걸 좀 쓸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속 가능 항공 연료가 폐 식용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동물성 지방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그 파생된 연료라고 하는데 등유를 이제 쓰게 되는데 등유 대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80%나 감소를 시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걸로 하면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네. 요걸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항공기도 어쨌든 이산화탄소 배출 줄여야 되니까. 근데 배터리를 탑재할 수가 없잖아요. 항공기는.
그래? 네. 그러면 저거 사야 되겠네. 예? 네? 뭐요? 교촌 같은 거. 교촌. 폐시공유 엄청 나오잖아. 아, 뭐 그거. 아, 그 교촌은 다 수거하나? 다 수거해가요. 그. 아니 수거하면 되지. 아, 그래. 그 버리지 말고 파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 이제 8월 10일 날 이거를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 2050년까지 항공기에 사용되는 화석 연료 비중을 줄이고 이 지속 가능 항공 연료 도입을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네네. 그래서 분명히 좀 비행기도 여기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또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해외 기업도 있는 것 같고 국내에서도 뭐 바이오 중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연구하는 기업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 산업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김대준 애널리스트인데 아프간 철수와 관련해서 좀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 간접적인 영향은 좀 주의를 하자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시장에 영향을 안 주겠지만 이게 일단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좀 최근에 이 뉴스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처음으로 네. 지금 50% 밑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 정책 법안들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아, 힘을 좀 덜 가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인프라 투자안이 지금 상원에선 통과는 됐는데 이게 또 하원도 물론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 3.5조 달러 이것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동력을 좀 상실할 가능성이 좀 일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 사태를 공화당은 당연하겠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드러냈다고 합니다. 촌스럽게 했다는 거죠. 네, 너무 네? 철수를 네. 좀 성급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민주당에서도 만 명이 있대요. 예.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아프간에 예. 어떻게? 그래가지고 걔네 그 사람들 다 데리고 나올 때까지 예. 탈레반 말하고 탈레반 말 잘 들어야 될 거라는 예. 거야. 아 네? 그래요? 예. 중국은 또 잽싸게 네, 아프간이랑 네. 뭐 한다고 또 발표하고 네, 네. 네. 중국이 먼저 손 내밀어 중국이 맞아요 네. 빨라 중국 혹시라도 네. 신장위구르 쪽에 뭐 그러니까. 영향이 있을까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 그래? 그러면 신장위구르에 베이스를 둔 뭐 저런 거 괜찮겠네 신장위구르 좀 잘해줄 거 아니야 이게. 당분간은 거기 어? 거기 풍력이나 뭐 이런 거 아, 태양광 뭐 이런 거요 자 그리고요. 그런 이제 좀 이슈들이 좀 일부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조금 증시엔 좀 부정적인 이슈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원 애널리스트인데 항공주들이 조금 이제 바닥은 다져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이제 뭐 주의할 점하고 좀 봐야 될 점들을 좀 적어줬는데 백신 접종이 어쨌든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적어줬고요. 여객은 예상대로 굉장히 부진했고 화물은 좋았습니다. 근데도 대한항공도 주가가 이제 굉장히 부러져 버렸죠. 이제 항공화물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좀 우려감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LCC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은 적자폭은 조금 축소는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영업이익 적자는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항공화물을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데 재무 불확실성 이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진에어가 1,834억 규모의 자본 조달을 지금 일단은 발표를 했고 이걸 하게 되면은 다섯 개 분기 정도는 견딜 수가 있대요. 네. 그럼 내년 말까지는 좀 견딜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최악은 좀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어부사는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9월 달에 2,500억 정도 유상 증자를 추진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고요. 네. 제주항공은 이제 무상 감자와 함께 2,000억 정도 유상 증자를 또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좀 TA항공은 이미 4월 달에 유증을 했었고 그래서 자본 조달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는데 이게 좀 정점은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들도 좀 마지막 고비는 조금씩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런 내용이고 이제 근데 관건은 네. 언제 해외여행 가느냐 이 시기가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 그거는 백신 보급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백신 보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뭐 하늘길이 열리는 거니까. 아니, 근데 네. 백신 두 번 맞은 분이 있더라고. 아까 윤지호 센터에서 두 번 맞으셨다는데. 아, 2차 접종까지. 두 번 맞으면 자가격리 안 하죠. 네, 안 하는 걸로. 자가격리 해외 갔다 올 때. 네. 갔다 와서 두 번 백신 맞고 이중과 경과 하면은 네. 자가격리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한번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 예. 예. 리조트 같은 데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네. 뭐 유럽 뭐 파리나 로마 이런 데 말고 뭐 발리라든지 뭐 거기 그 사이판 같은 데는 이미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이판은 그게 열려 있잖아요.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백신 이회 접종만 가속화되면 이제 열리는 건 또 빨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수치보다는 이제 항공주 보시는 분들은 좀 그런 백신 접종 그래서 오히려 저병 그러니까 원래 지금 대부분 대한항공을 좋게들 보시는데 네. 그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오히려 저비용 항공사가 모멘텀을 더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좀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메리츠 증권의 이정현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 시가총액 규모별로 지수 변경 이벤트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우리 한국이 뭐 코스피 같은 경우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6월하고 12월 이제 보통 선물 옵션 만기일 날 뭐 코스피 200에 편입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3월하고 9월에 시총 규모별로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게 변경이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활용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바뀔 때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대형주에서 중형주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대형주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코스피 200이라는 유형의 대표 지수가 이미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거기를 이제 추종하는 펀드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실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가는 기업들은 거의 밑단에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작죠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대형주에서는 비중이 굉장히 적어서 네. 돈도 얼마 안 들어오는데 네. 아, 중형주 쪽에 가면 그 얘기는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그래도 코스피 200 대형주 그러니까 내에서 좀 작은 대형주 내에서 네. 대형주 내에서 중형주 쪽으로 넘어갔다는 거는 뭔가 시가총액이 쪼그라들어서 중형주로 갔을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가격도 매력적인 거고. 네. 그러니까 네. 잘 반등한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중형주 같은 경우는 중형주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또 따로 있어요. 여기에 근데 갑자기 중형주에서는 이 기업들이 상단 위에 있으니까 약간 이제 뱀의 머리가 되는 거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기업들이 들어오네.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수급이 몰려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좀 발표를 했는데 한번 표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캡처해갖고 갖고 왔는데 실제로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게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간 기업들이요. 이게 이제 그 수익률인데 6.6% 정도. 지수 변경 두 달 전부터 네? 변경 두 달 후 기간 동안에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좋았어요. 그리고 기관 수급 저기 가운데 이제 하얀색 점으로 표시된 게 기관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온 강도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있는 그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간 것들은 오히려 이게 수급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가는 기업들이 훨씬 더 수혜를 많이 받았다.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이제 종목을 좀 얘기하기 그러니까 메리츠증권 들어가시면 그 아직은 결정이 안 됐는데 예상지수 변경 리스트 목록을 이분이 이제 작성을 해주셨어요. 네, 네. 한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수급적으로도 한번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네 맞아요. 딱 팔고 나서 중형주 딱 되는 순간 반등하면 안 되니까 그거 네. 좀 째려보고 있다가 네. 그래서 이게 9월 이제 옵션 만기일 날 이렇게 편입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좋을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저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닌데 그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그 이제 코스닥 그 관련해가지고 한국투자증권의 이나의 애널리스트인데 이것도 이제 코스닥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코스닥이 어제 이제 1000포인트를 하회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코스닥이라고 좀 놀리지 말아요라는 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시하지 말자 코스닥을. 왜냐하면 코스닥이 과거에 보면 코스피에 비해서 이익도 당연히 작고 고평가됐다는 인식이 되게 컸잖아요. 근데 무시할 필요는 없는 게 일단 예전과 다르게 코스닥의 이익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2분기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4.5조 원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특히 영업이익률이 7%를 기록한 적이 2002년 이후로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년 만에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구조적으로 좀 그 실적이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좋고 거기에 예상치를 넘어서는 이제 실적을 공개한 기업이 한 147개 정도인데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한 52%가 추정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2017년 이후 합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이제 PER이 20배를 상회했던 경우들이 많은데, 현재는 지금 올해 그 예상되는 게 한 12조 원 정도, 그러니까 한 10조 원 충분히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지금 PER이 한 18배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대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그렇게 비싸진 않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항상 코스닥에 이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코스피보다 고평가되어 있다, 실적 못 믿겠다, 이런 게 많은데, 이익률도 증가했기 때문에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또 수급적으로도 올해 7월 19일 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운용 벤치마크를 개편한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코스닥 그렇죠, 100이었는데 드렸죠. 거기에 150개로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50개가 더 들어가니까. 네. 이 부분도 수급에 긍정적이다. 그래서 거기 뭐 일부 또 좋은 기업들을 이제 스크린해서 좀 넣어놨는데, 기업들을 한번 참고해보시고. 네. 어쨌든 코스닥도 좀 그러시죠. 괜찮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도 저 요즘 주가가 뭐 워낙 변동성도 크고 힘드실 텐데 힘 많이 내시고요. 네. 네. 뭐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이제 투자자분들이 힘드신 거죠. 투자에 힘들면 염승환 이사가 힘든 거지. 아니 저 저는 뭐 힘들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좀 괜찮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야 뭐 세이서 뭐 더 잘 해드려야죠. 세이서 보양식이나 한번 합시다. 내가 쏠게. 보양식이야? 삼계탕. 아, 삼계탕. 뭐 뭘 뭘 상상한 거예요, 지금? 아니, 뭘 상상? 아, 저는 이제 보양식 자체. 아, 여기 가면 또 있어. 오리탕 참. 아, 오리탕. 오리탕 괜찮지? 아유, 오리 또 오리 한 마리 또 안타깝게 또 저 세상으로 가는군요. 자, 오리의 명복을 빌면서 아, 오늘 그럼 염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해 주신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